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타이어 교환하고 수리하는 집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계를 실어주러 왔어요. 다른 집은 다 나갔고, 이제 사람 실을 수 없는 장비들만 남아 있어요. 아침에 살짝 비가 내려가 걱정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 대신 이 화면상에 이 물방울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요. 이거 닦았어야 되는데 못 닦았어요. 일단 화물차 오기 전까지 1톤 차에 요 임팩트릴 거치대를 살짝 한번 실어줍니다. 나머지 장비들은 다저 천막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천막 오른쪽 부분에는 작년에 그 대형 화재가 났던 곳이죠. 지난번에 폐 기계도 실어주고 그랬던 곳이에요. 이 기계는 여기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이사를 가네요. 카센터 장비들은 간단한 짐들이에요. 장비 뜨기도 쉽고 중량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가는 간단한 짐이죠. 그 대신 모양은 다 제각각이랍니다. 드디어 화물차가 왔나 봐요. 아, 이 차인 줄 알았더니 이 차는 화물차 수리하러 오신 분이네요. 다시 돌려 나가십니다. 우리 지금 쉬고 갈 차가 아니었군요. 뿅 하고 우리 차가 왔습니다. 이제 여기다 실어주면 돼요. 앞부분에 그 압력 탱크 실을 공간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그 폭이 좁고 길기 때문에 앞쪽에 붙여서 이동해야 되거든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 기계 실키에서 후진으로 들어가서 구사리를 걸어 나올 거예요. 이게 실내에서 구사리 작업할 때는 천정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게발을 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마스트가 안 올라가는데 그 이상 되면은 요 백레스트가 천정에 닿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안 보이잖아요, 시야가. 실제로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리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잔뜩 꺼내놓고 또 밑에 지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신호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작업할 때는 그냥 양쪽 문다 개방하고 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보이시죠? 저도 똑같아요. 높이 드니까 이제 기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긴 기계였습니다. 물건이 무겁지도 않고 몇개안 되지만 이 모양이 각각 제각각이라서 짐꾸리를 내면은 차가 좀 넓어야 돼요. 이번엔 저 안쪽에 있는 기계를 구사리로 걸어서 꺼낼 거거든요. 자리가 안 나와서 안 되겠네요. 일단 그 앞에 있는 기계부터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죠? 그림자로 제가 머리를 어디까지 꺼내놓고 있는지요.
진작 여기 기업도 치울 걸 그랬어요. 아까 뭐 씻었던 기계인데요. 이것도 그냥 바닥을 뜨면 됩니다. 이런 장비들은 작업하기가 편리하죠. 노면도 그냥 흔들림 없는 콘크리트 바닥이고 하니까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요. 물방울이 자연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 기계는 약간 민감한 기계라고 하더군요. 쉘 밸런스 보는 기계 같아요. 이게 역시 바닥을 뜨면 되겠죠? 이제 드디어 천막 뒤에 있는 고압 탱크를 실으러 갑니다. 이건 위에 고리 거는 데가 있으니까 그냥 구사리를 걸면 돼요. 마스트를 높이 들어야 되니까 천장 조심하세요. 최대한 낮춰갖고 나오는데도 진입로에서는 이렇게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낮춰서 들고 그 앞에다 놓고 밀고 나갈 겁니다. 천막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내보내놓고 거기서 구사리 풀고 바닥을 밀어서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이제 지게차도 빠져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상불 걸어서 위에 실어버리면 됩니다. 오늘 이사하는 줄 모르고 뒤에 화물차가 또한대 들어왔어요. 맨 처음 기계 실을 때 비워놨던 자리에다가 다 얹어주면 끝. 이제 대형 컴프레셔 하나 남았는데요. 컴프레셔는 지게차로 뜰때잘 넘어가는 장비니까 이번에도 조심해서 떠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천막 밖에까지 구사리로 질질 끌고 나올 거예요.
잘 끌려 나오지요? 예전에 근처에 컴프레셔 수리해주는 회사가 있어갖고선 수리 끝난 컴프레셔를 제가 지게차로 타서 공장으로 운반해준 일을 자주 했었거든요. 운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사리로 컴프레셔를 묶어줬었어요. 하나 잘안 묶여갖고 다시 풀릅니다. 화물차 사장님 의견대로 컴프레셔 바닥을 그냥 뜰게요. 이렇게 바닥 떠도 비교적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멀리 운반할 때 이렇게 뜨면은 되게 위험한 일이죠. 장거리 운반할 땐 구사리를 꼭 체결해 줘야 됩니다. 여기는 뭐 바로 제자리에서 돌려서 옮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구사리 체결 안 했고요. 이 컴프레셔가 은근히 까다로운 짐이에요. 둥그런 탱크 위에 상부가 무겁기 때문에 아주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실었나요? 아, 아직 그 고압 탱크를 씌우는 카바가 남아 있군요. 그동안 2년 돼서 저 지게차 가끔마다 작업하던 곳인데 이렇게 또 거래처한 곳이 또 이사를 가버리네요. 뭐 식사동으로 가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승용차 타이어 교환하러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곳 이사 들어올 때도 제가 작업을 했었네요. 자, 그동안 인연 감사했습니다. 식사동 가셔서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